파우더 워시 아닙니다. 파우더 클렌징 팩입니다. 민감 피부, 지성 피부 뿐만 아니라 모든 피부가 사용하기 좋은 파우더 타입의 클렌징 팩 소개합니다. 오늘 소개할 에센시 콜라겐 클렌징 팩은 기존에 많이 알려진 파우더 워시와 달라요. 에센시 콜라겐 클렌징 팩은 제품명에도 나와 있듯이 콜라겐 성분과 10가지 히알루론산도 포함되어 있고요. 그래서 세안 후에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또 피부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는 펩타이드 6종까지 함유되어 있어요. 에센시 콜라겐 클렌징 팩은 그래뉼 공법으로 만든 초고효율의 파우더 클렌저입니다. 파우더 타입이라서 양 조절이 수월하고 보관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. 제 피부는 매우 건조하고 민감해요. 여름철 동안엔 아침에 가볍게 물 세안만 해도 괜찮았는데 요즘 같은 환절기가 되면 얼굴에 각질이 많이 올라와서 물 세안만으로 끝내면 화장하기 매우 난감해지거든요. 제가 사용하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. 아침 세안할 때는 10원짜리 동전만큼 덜어내고 물을 살짝 묻혀서 가볍게 세안을 뿝니다. 따로 필링하지 않아도 각질까지 싹 정리돼서 화장이 잘 먹거든요. 시간이 허락된다면 거품기에 넣어서 풍성한 거품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. 몽글몽글한 거품 안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죠? 제 피부가 건성이긴 하지만 저도 코와 턱 주변에 피지가 생겨서 손끝에 만져지거나 눈에 거슬릴 때가 종종 있어요. 이럴 때는 에센시 클렌징 팩을 모찌팩으로 만들어서 쉽게 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. 50원짜리 동전만큼 덜어내서 물이나 토너 1:1 비율로 섞어준 뒤에 피부에 발라주고 찰지게 찹찹찹 마사지 해주거든요. 피지뿐만 아니라 숨어있던 각질들까지 자극 없이 제거돼서 정말 매끈해진 피부를 만나실 수 있어요. 잠깐만요.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클렌징 어디까지인가요? 저는 클렌징이라면 당연히 메이크업이 지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도 나오지 않은 테스트를 제가 도전해봤습니다. 쿠션으로 베이스 깔고 섀도우 그리고 젤 라이너 틴트까지 바르고 난 뒤에 메이크업이 지워지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맙소사, 이거 정말 클렌징 맞아요. 가볍게 세안하고 팩으로만 활용하는 제품이 아니고요. 메이크업까지도 지워지는 클렌징 팩 맞습니다. 세안 후에 다시 한번 화장솜으로 닦아봤는데 묻어나는 메이크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메이크업 지우는 클렌징 성분은 대부분 알칼리성인데 약산성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메이크업까지 잘 지워지는 에센시 콜라겐 클렌징 팩.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가 더보기에 넣어둘게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빠이.